프로야구 SSG와 NC가 나란히 포스트시즌 진출 티켓을 잡았습니다. 두산은 5위 경쟁을 벌이던 기아를 꺾고 사실상 가을 야구 막차에 탑승하는 모양새인데요. 박서주 기자입니다. 9회 말 2사 만루. SSG 추신수의 타구를 키움 1루수 임지열이 몸을 던져 잡아내지만 미처 송구하지 못합니다.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2-2 경기의 균형을 깹니다. SSG가 키움을 한 점 차로 꺾고 리그 3위로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. 한 점 차로 앞서던 SSG는 9회 마무리 서진용이 키움 김희집의 동점 솔로포를 맞았지만 맏형 추신수의 끝내기로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키움은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마저 패배로 마무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NC는 안방에서 리그 1위 LG를 8-4로 누르고 4위로 가을 야구를 확정지었습니다. NC는 LG가 실책과 폭투를 쏟아낸 1회에만 5점을 뽑아냈습니다. 마틴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낸 NC는 땅볼 처리 과정에서 나온 LG 1루수 김범석의 포구 실책으로 2사 1-3루를 만들었고 김성욱이 담장을 때리는 2타점 적시타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. 김성욱은 뒤은 LG 선발 이지강의 폭투를 틈타 3루까지 진루했고 김영준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승기를 굳혔습니다. 두산은 기아를 3-1로 꺾고 가을 야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. 이번 승리로 두산은 남은 4경기 중 한 경기만 승리하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두산은 선발 곽빈의 6이닝 1실점 호투 속에 3회 조수행과 로아스의 연속 적시타로 석점을 따냈습니다. 곽빈은 아시안게임에서 한 게임도 나가지 않아 금메달 무인승차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팀 복귀 첫 등판에선 승리에 앞장섰습니다. 좋은 일에 도움이 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요 며칠 계속 잠도 좀 못 자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 좀 많이 털어낸 것 같습니다. 기아는 4회 이우성의 희생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더는 추격하지 못했습니다. 연합뉴스TV 박서주입니다.